예, 저는 지금 파워 업체를 보기 위해서 TWTC 난강 1층에 와 있습니다. 여긴 지금 시소닉 부스고요. 시소닉은 작년에 X 시리즈로 많은 인기를 얻었었고요. 올해는 플래티넘 시리즈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80 플러스 플래티넘 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80 플러스 플래티넘은 모든 부하를 줬을 때 92% 이상의 효율을 내는 제품이고요. 또한 이 제품은 하이브리드 사일런트 팬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해서 냉각과 소음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제품입니다. 예, 저는 지금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FSP 부스에 와 있습니다. FSP 부스에서 주목할 만한 제품은 80 골드를 받은 얼음 시리즈 제품입니다. 예, 80 플러스 골드 등급은요, 모든 부하를 줬을 때 90%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는 제품에 주어진 등급이고요. FSP 칩셋을 넣어서 전력 효율 성능을 높인 제품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베스트 초이스 어워드에도 수상을 했고요. 한국에는 어제 출시된 제품입니다. 네, 또한 팬이 없는 팬레스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네, 500W의 출력을 지원을 하네요. 예, 저는 지금 앤디슨 부스에 와 있습니다. 앤디슨은 국내에 런칭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 파워 기업인데요. 이렇게 컴퓨텍스 2011에서도 만나게 됐네요. 앤디슨 부스를 쭉 둘러보니까요. 이렇게 80 플러스 블론즈 제품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